전남에서 가장 큰 수해 피해를 당한 구례에서는 연휴 기간인 오늘도 전국 각지에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떼학볕 아래에서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홍수 발생 일주일이 지나서야 구례를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섬진강댐 관리에 문제가 없었다는 수자원공사 입장을 옹호하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섬진강 한 줄기인 서시천 둑이 터지면서 상가 지붕까지 흙탕물에 잠겼던 구례 5일장. 물이 빠지고 폐허가 됐던 시장은 복구 일주일이 지나면서 차츰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구례에서도 가장 큰 피해를 봤던 5일장입니다. 인력과 장비가 집중 투입되면서 이곳 5일장은 현재 복구율이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들이 대신 수해 복구 현장을 찾은 자원봉사자들은 황금 연휴도 있고 하루 종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실제 와보니까 진짜 심각한 것 같고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포항 해병대원 300여 명도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 단지를 찾아 시설물을 철거하며 복구에 힘을 보탰습니다. 그렇죠. 혼자 하려면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뭐 50명, 100명 오셔가지고 도와주시니까 금방 복구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구례를 찾아 이번 물난리의 원인이 된 섬진강댐 방류를 규정대로 했다는 수자원공사의 입장을 두둔하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일날 자고 나면 이제 와. 여기 어떤 데일까? 수자원공사는 미처 예상하지 못한 폭우가 내리면서 댐 수위를 지키기 위해 계획 방류를 했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댐 방류의 적정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조사를 위해서 일단 주민들의 피해 실태를 보고 또 실제 어떻게 피해가 발생된지 이런 것을 본 뒤에 피해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집중 호수 속의 담수 욕심으로 댐 수위 조절에 실패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면담 요청을 거부한 조 장관이 개선 방안 마련도 없이 피해 일주일이 지났어야 방문한 것은 면피용 일회성 이벤트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매뉴얼대로 했다라고만 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 하루에서 다 알고 있는데 주민들 참지 않습니다. 최악의 물난리로 구례를 비롯한 전남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는 4,300억 원. 이재민은 2,300명에 달합니다. KBC 박승현입니다.